자, 이제 맘마 먹을까? 어? 맘마, 찹찹찹. 후! 아우, 귀여워. 여보, 맘마 좀 만들어주라. 이 덮밥? 덮밥 보고 있지, 또. 아니야. 아이가. 카톡하고 있었어. 야. 오. 야, 좋네. 우와. 오. 배고픈 거. 물 거 없나? 저게 이제 옛날에 남편들이 하는 짓이거든. 와가지고 먹을 거 없냐 이러는데 아니 뭐 나름 그 남편이 열심히 요리도 하고 그러네. 근데 무슨 고민인지 궁금해요. 사람 빠지는 고민은 아닌 거 같은데. 멸치나 좀 먹을까? 이거 진짜 맛있는데. 배고파 죽겠다 근데 진짜. 그래도 내 살 많이 뺐다. 몇 킬로 뺐더라? 나 20... 와. 23킬로? 많이 뺐지? 이설을 두 명이나 뺐네. 두 명? 아, 지금의 이설? 지금의 이설을 두 명이나 뺐네. 아니, 근데 나는 솔직히 조금씩 한다움. 왜? 아니, 빼도 10kg 남아있는 게 말이냐고. 아, 근데 이거 진짜... 아, 조금만 먹네. 진짜. 아니, 밥을 대접해 먹는데? 좀 전에 저기 애기 과자도 몇 번 이렇게 집어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가? 우와. 조금 했나 진짜? 1인분. 아, 이석 거 맛있겠다 이거. 우와. 내 꽃등만 1인분 안 돼. 재료가 없어. 한 그릇만 했나? 맛있겠나? 두부니까. 구운 두부니까. 와, 저거 너무 맛있겠다. 와. 뭐 넣었는데? 계란. 끝이다. 우와. 맛있겠다. 우와. 와.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. 맛있어 보이네. 우와. 빨리 주세요. 냄새가 너무 좋은데. 이서야, 한이서 이거 아빠가 두부로 만든 덮밥이야. 진짜 지긋지긋하다 덮밥 맞지? 특별히 아빠가 이거 준다. 암냠냠냠. 먹는다. 아유, 잘 먹어. 어때? 잘 봐. 지금 표정 풀리는 거 봐봐. 맛있나? 맛있나 이서야? 맛있대. 오. 맛있대. 응, 맛있어. 맛있어. 아니 근데 진짜 하루 종일 덮밥 생각만 하나 봐. 하루 20시간. 어릴 적에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덮밥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? 대단하다. 완전 꽂혔어 지금 덮밥에. 아니 우리 자핑도 옛날에 힙합 빠졌을 때 한 20시간 힙합 생각하지 않았어요? 그렇긴 한데 이제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있을 때만큼은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, 맞아.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때가 제일 힘들 때라 같이 해야 돼요. 아니면 힘들다니까요.